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끌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10위는 미니 리퍼 세트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공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리퍼입니다. 공구를 다루다 보면 금형에서 사출된 수많은 부품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부품들을 부품 파손 없이 안전하게 떼어내기 위한 공구가 리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모형 공구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리퍼를 제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중에 수많은 리퍼가 판매되고 있지만 입문용으로는 워크프로 제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5가지 리퍼가 제공됩니다. 옵션을 통해 7피스 제품도 구매가 가능하니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9위는 접이식 공업용 나이프입니다. 가격은 17,000원이고 평점은 4.9점입니다. 다음으로 공업용품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나이프입니다. 이 제품은 작업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강력한 나이프인데요. 본체는 전체가 스테인리스 금속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이 강합니다. 또한 엄지 손잡이 부분은 안전하고 편안한 그립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날은 교환식으로 정교한 작업에 내구성이 좋은 칼이 필요할 때 사용해보세요. 가격도 적당하고 교체용 여분의 날이 5개나 들어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두면 되니 안전하고 휴대하기 쉽습니다. 벨트 그립이 있어 현장에서 주머니에 꽂아두었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커팅 작업을 자주 하시거나 커팅용 공구가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8위는 대형 공구 가방입니다. 가격은 18,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크기와 구성이 다른 가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 날카롭고 무거운 공구를 담아도 끄떡없는 제품입니다. 이분들 좀 과한 설정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튼튼한 제품이라는 건 알겠네요. 겉면은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 공구가 젖어 녹슬음료도 없습니다. 이 제품은 수납력이 뛰어나서 더욱 유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위는 보쉬 GO2 무선 드라이버입니다. 가격은 63,000원부터이고 가격을 추가할수록 더 많은 비트 구성을 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점은 4.8점이며 판매량도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무선 방식이 특징인 보쉬 전동 드라이버인데요. 집안에서 쓰는 공구 작업이나 이케아 가구 조립 등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출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품질을 인정받은 보쉬에서 만든 만큼 전체적인 퀄리티도 매우 좋습니다. 5단계 파워 조절이 가능하고 다양한 비트를 제공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뛰어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아직 전자 드라이버가 없는 분이라면 하나 구입해보셔도 좋겠네요. 6위는 600W의 페인트 스프레이건입니다. 가격은 43,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기본 구성도 탄탄하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제품입니다. 목공이나 금속에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제품 하나 구매해보세요. 롤러나 페인트 가지고 하는 것보다 확실히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분무령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만 뿌려봐도 금방 감을 잡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제 지인분은 이 제품으로 시골집 지붕을 쉽게 칠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는 분들에게도 가성비 좋은 물건이 아닐까 싶네요. 특히 국내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위는 넥스트럴 10인원 맥가이버 세트입니다.
가격은 27,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가성비 공구 브랜드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넥스툴 제품입니다. 넥스툴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공구 제품을 생산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이번 제품 또한 나이프와 가위, 미니톱과 드라이버, 병다개, 댄치 등 10가지의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무게도 가볍고 스테인리스 합금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뛰어난 제품이네요. 하나 구비해두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캠핑용과 여행용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유럽 브랜드의 고가 제품 대비 저렴하면서 성능까지 뛰어난 제품이며 1년 내내 꾸준히 잘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맥가이버 공구가 하나 필요하신 분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4위는 만능 드릴 가이드 키트입니다. 가격은 18,000원부터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옵션을 통해 다양한 구성을 선택할 수 있으니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색상은 옐로우 계열입니다. 이 제품은 드릴이 있으신 분이라면 유용하게 사용될 구멍 뚫는 키트입니다. 이 제품은 구멍을 만들거나 경첩 등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될 제품입니다. 집안을 스스로 꾸며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심지어 경첩을 사용하여 문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핀이 있어서 원하는 곳을 뚫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가 쉬워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구멍 하나만 뚫으려 해도 전문가를 부르거나 아니면 지인에게 부탁하는 게 불편하셨죠? 이제 이 드릴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공구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울릴 만한 제품입니다. 3위는 7.2V 휴대용 나무 절단기입니다. 가격은 87,000원이고 평점은 4.9점이네요. 강력한 7.2V의 힘으로 25mm 직경의 나뭇가지 쉽게 자를 수 있는 공구입니다. 제품 무게는 0.7kg이고 길이는 31cm이네요. 배터리 용량은 1300mAh로 충전하여 무선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정원을 가꾸거나 단순 목공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제품입니다.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공구는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UV 경화형 강력 접착제입니다. 가격은 10,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이 제품은 보통의 순간 접착제와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액체를 바른 뒤에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UV 라이트를 쬐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강력한 접착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UV 경화형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이나 유리 제품들에도 접착력이 강한데요. 충전 케이블과 주얼리, 안경과 가구 등도 쉽게 접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편하니 관심 있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1위는 모양필 몰드 복사기입니다. 가격은 6,000원부터 크기에 따라 2만원대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명칭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영상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구부러진 면이나 울퉁불퉁한 면을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간편한 공구입니다. 이 제품을 대상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공할 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데요. 미세한 ABS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잘 부서지지 않고 가벼워 사용이 편리합니다. SNS를 보면 이 제품으로 장난을 치시는 챌린지 영상도 많이 올라오면서 인기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최근에는 호기심에 재미로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던 만족하며 사용할 제품이라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